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정현석입니다.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 외우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은 최소한의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공부를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수식이나 실험장치들하고 실험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로도 찾아보고 하다가 그래도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양자역학은 조금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유명한 이제 양자역학 교과서들을 다시 보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나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역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꽂힌 거죠. 그래서 물리학 연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슈레딩거 고양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양자정보 기술의 구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의 제목은 양자역학의 두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자역학의 결과들은 초창기부터 물리학자들에게 많은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1935년에 제기된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 그리고 EPR의 역설은 이러한 당혹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나타난 양자 측정 그리고 중첩 얽힘 등의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어디까지 찾고 이해해왔는지 또 이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실용적 기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뭔가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요, 양자역학이 기존의 물리학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 시간을 한번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요, 고전역학에 따르면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면은 항상 같은 결과값을 얻습니다. 즉 초기 조건을 모두 안다라면은 완벽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고전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죠. 그러나 양자역학에 따르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도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값은 일반적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즉 최종 측정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측정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죠.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리우는 분들 그리고 코펜하겐 학파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철학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자현상은 본질적으로 비결정론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인 그 성질은 자연의 어떠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인슈타인과 또 생각을 같이 하는 일부 사람들은 관찰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자연과학의 기초라는 신념의 근거에서요. 이러한 그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인 그 면이 자연의 어떠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 자체가 가지는 한계 혹은 불완전함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고전물리학과 다른 점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건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자중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리계가요, A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B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계는 A와 B가 중첩된 제3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연 이 물리계가 A라는 상태에 있는지 B라는 상태에 있는지 측정을 할 때 그 중첩 상태가 깨어지면서 A 혹은 B 상태로 양자 상태가 축소된다 혹은 붕괴된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디렉은 이제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양자역학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중첩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중첩 원리가 거시적인 규모에 적용되면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자나 전자와 같은 그러한 미시적인 물리계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같은 거시적인 물리계도요, 만약에 완벽하게 밀폐된 그러한 공간 안에 상자 안에 예를 들어서 넣을 수 있다라면요, 우리가 그 상자를 열어서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 즉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의 중첩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그 이론적 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같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게 도대체 어떤 넌센스인가라고 아주 불만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 양자 중첩의 기묘함을 이렇게 말해주는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좋은 예가요. 가장 유명한 예가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이죠. 그 전자 하나하나가 이두 개의 슬릿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전자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 가고 또 하나 가고 하나씩 하나씩 가서 전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요. 그 틈을 통과한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스크린에 도달하는 그러한 그 위치의 통계적인 분포를 관찰해보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하나가 이 슬릿을 통과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는 대로 아래쪽 슬릿은 닫아놓고요. 저 2번 슬릿은 닫아놨습니다. 1번 슬릿만 열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아무래도 저 1번 슬릿에서 가까운 저 위쪽 스크린에 전자들이 많이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통계적 분포가 나타나겠죠. 반대로 아래쪽 슬릿만을 열어놨다라면요. 위쪽 슬릿은 닫아놓은 겁니다. 아래쪽에 아무래도 전자가 많이 도달하는 그러한 통계적 분포가 관찰되겠죠. 만약에 두 슬릿을 다 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은, 즉 전자들의 반은 위쪽 슬릿을 통과하고요. 나머지 반은 아래쪽 슬릿을 통과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두 경우의 통계적인 평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예측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은요. 실제 이러한 실험을 해보면은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험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많이 도달하는 곳과 도달하지 않는 곳이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고요. 그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이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물결이, 파동이 만들어내는 간선무늬와 같은 그러한 패턴인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요, 각각의 전자들이 1번 혹은 2번의 그 슬릿, 즉 명확한 경로를 택해서 지나갔다고 가정한다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반은 위쪽을 통과했고 반은 아래쪽을 통과했다라면 저게 말씀드린 그런 평균합이 아닐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자, 이렇게 과연 전자가 위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아래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그 경로 정보를 우리가 관측하지 않으면은요. 이러한 간선 무늬가 저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그 통계적 분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 전자가 무슨 그러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인가? 과연 어느 쪽을 전자 하나하나가 위쪽 슬릿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래쪽 슬릿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측하려고 하면은요. 전자는 반드시 한 곳에서 발견되고 이러한 간선 무늬는 사라져 버립니다. 즉두 경우의 평균적인 합.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적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그림의 상황과 같습니다. 즉, 보고 있을 때는요, 분명히 어느 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을 때, 그때 지나온 흔적을 보면은요, 마치 양쪽을 동시에 지나온 것 같은 그러한 흔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저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전자의 트릭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죠. 과연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저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전자 하나하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즉,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첩 상태와 같은 것이죠. 1번을 지나가는 상태와 2번을 지나가는 상태가 뭔가 겹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존재한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것은 전자의 트릭일 뿐이고 어떤 경로를 택해서 지나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혹시 몰래 어느 한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를 보면은요, 전자가 아주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혹은 자기의 트릭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척하고 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몰래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까 이 스키 타는 사람에게 몰래 어떤 원격 추적 장치 같은 것을 넣어두고요. 과연 오른쪽으로 지나갔는지 저 나무의 왼쪽으로 지나갔는지를 관찰을 몰래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를 오른쪽으로 보낼 때요, 다른 그 쌍이 되는 입자를 뭐 얽힌 전자 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둘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가 저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저 꼬리표 전자라고 해보죠. 저 꼬리표 전자는 위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수박 안에요 폭약을 넣어놓고 폭발시켰을 때 그때 그 날아가는 그 수박 파편들, 왼쪽으로 날아가는 수박 파편하고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수박 파편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리량들, 에너지라든지 운동량, 각운동량 이런 것들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수박 조각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간다면은 왼쪽으로 날아가는 수박 조각도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에 전자 검출기를 쭉 놔둡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전자 검출기에 전자가 꼬리표 전자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날아간 전자를 직접 보지 않고 2번 슬릿, 아래쪽 슬릿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하면은요. 자, 이번에는 저 아래쪽 전자 검출기에서 저 꼬리표 전자가 저 원격 이제 추적 장치에 해당되는 전자가 발견되었으니까 저 이중 슬릿 실험에 사용되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전자는 1번 슬릿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섭 무늬를 보면서 전자가 무슨 속임수를 쓰는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측정을 해도 양자 중첩에 의한 간섭은 사라져 버리고요. 이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기할 수는 없죠. 과연 전자가 그 측정을 하면은 이러한 그 간섭 무늬를 숨겨버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더좀 우리도 전자의 트릭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트릭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 측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겁니다. 저 왼쪽으로 전자 검출기들을 멀리 보내가지고요.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이중슬릿 실험을 마치고요. 저 간섭 무늬를 다 관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날아간 저 꼬리표 전자들, 저 원격 추적 장치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러한 간섭 무늬를 만들었지만 전자들은 사실 명확하게 어느 한 군데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만 해도 양자 중첩에 의한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양자 중첩에 의한 간섭 무늬가 생기려면요, 저 오른쪽으로 날아간 그 전자들의 그 경로를 1번 슬릿으로 지나갔는지 2번 슬릿으로 지나갔는지 우주에 누구도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것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날아간 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저 꼬리표 전자들, 바로 우리의 원격 추적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경로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요, 양자중첩에 의한 간선무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양자중첩 상태를 뭔가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양자역학은 바로 이러한 기술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바로 파동 함수라는 것인데요. 전자가 그 1번 슬릿, 위쪽 슬릿을 지나가고 있을 때의 그 상태를 psi1이라고 하고, 아래쪽 슬릿을 지나가고 있을 때의 상태를 psi2라고 한다면은 1번 슬릿인지 2번 슬릿인지 어디를 지나가는지 누구도 모를 때, 그렇지만 저 이중 슬릿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의 그 전자의 상태를 이두 경우의 선형적인 합 psi1 플러스 psi2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양자 중첩 상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자 중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과연 확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지 혹은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지 저희는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편을 좀 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실제론적인 관점이 많이 궁지에 역사적으로 몰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와도 또 맞닿아 있는데요. 이 코펜하겐 해석과 실제론적인 해석 사이에 아주 첨예한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를 파고드는 다양한 해석들과 관점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계 해석은요, 양자 중첩을 여러 세계들의 중첩으로, 즉 양자 상태들의 중첩을 실제 여러 세계들의 중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중첩된 여러 세계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세계 해석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다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측정에 의한 파동 함수의 붕괴는 실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어느 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은 물리학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측정에 의한 파동 함수의 붕괴라는 그러한 가정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좀 이상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세계라는 어떻게 보면 더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넌센스와 같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류 해석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세계 해석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가장 일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붕괴 이론과 같은 또 접근은 파동 함수를 실제로 본다는 면에서 이제 다세계 해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물론 많은 세계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동 함수의 붕괴를 물리적인 어떤 과정으로 보고 그것을 입증해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양자 역학이 고전 물리학과 다른 점, 우리가 또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중첩은 하나의 물리계가 A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두 상태가 중첩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양자 중첩을요, 하나의 물리계가 아닌 여러 개의 물리계, 뭐 여러 개의 입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개의 입자들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은 입자 1번 입자가 있고 2번 입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입자는 A라는 상태에 있고 2번 입자는 B라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요. 1번 입자는 B 상태에 있고 2번 입자는 A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이두 경우의 양자 중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얽혀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고전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빨간 공이고요, 또 하나는 파란 공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별할 수 없는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빨간 공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파란 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상자를 섞어서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가진 게 빨간 공이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파란 공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뭐 제가 가진 게 파란 공이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빨간 공이겠죠. 그런데 제 상자를 제가 열어보는 순간 저는 확인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전적으로는 물론 이게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에 따르면은요, 이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양자 상태라면은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것도 여러분의 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가 제 것을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의 것까지 그 순간에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 사이에 비고전적인 상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양자 비국소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그 얽힘에 대해서 유령 같은 원거리 상호작용이다라고 부르면서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못마땅해 했던 분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역사를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얽힘이라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두 동료들과 함께요. 1935년에. 사실 흥미롭게 이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과 EPR의 역설은 둘다 1935년에 이야기가 된 것들입니다. 아주 그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에 대한 회심의 일격을 아인슈타인이 준비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양자역학이 완전한 물리이론이 맞느냐는 것이죠. 논문의 제목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학의 기술은 완전한가? 물론 아인슈타인은 아니라는 답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국소적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소성과 실제론이라는 이두 개의 가정을 합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국소성이 뭐냐 하면은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은 상대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빛보다 빠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실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미묘한 지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국소성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이 즉각적인 영향 혹은 빛보다 빠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론이라는 것은요, 측정의 결과는 물리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리계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측정으로부터 독립적인 물리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론이라는 것은 결정론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실은 실제론과 결정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차이가 물론 있지만 그 결정론이라는 것이 곧 실제론을 암시하는데요. 그것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러한 그 가정들을 바탕으로 사고 실험을 고안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 물리적 실제라는 건 과연 뭐냐? 어떤 물리량이 물리적 실제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충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물리적 실제가 무엇이냐라는 그 답에 대해서 물리적 실제의 요소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적어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어떤 그 입자를 교란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요, 측정하기 전에 그 입자의 물리량을요,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기 전에 그 측정 결과를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물리량에 해당되는 물리적 실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즉, 측정 전에 이미 100%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결정된 채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재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그 사고 실험을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앨리스와 밥이라는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이두 개의 입자를 나누어 갔습니다. A 입자와 B 입자입니다. 그리고 이두 입자는 양자역학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즉, 얽힘 상태를, 양자 얽힘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얽혀 있냐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치와 운동량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서로 얽혀 있는데, 아까 그 수박의 그 예를, 폭발한 수박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박 하나가 저쪽으로 날아가고, 하나가 이쪽으로 날아간다면은 한 지점에서 폭발한 파편들이기 때문에요. 그 파편들은 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멀리 날아갔으면은 또 다른 한쪽으로 간 것도 멀리 날아갔겠죠. 그 폭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속도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위치와 운동량이 얽혀 있는 그러한 이제 두 입자들인데요. 자, 먼저 앨리스가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A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B 입자의 위치를 즉시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입자의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B 입자가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앨리스는 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측정하는 대신 운동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B 입자의 운동량, 뭐 속도와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B 입자의 운동량이 즉시 또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의 가정에 의하면은 어떤 입자를 교란하지 않고 측정 전에 측정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 물리량은 물리적 실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앨리스는요, B 입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위치를 B 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B 입자를 측정하면은 어떤 위치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고, 혹은 B 입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B 입자의 운동량이 뭔지를 측정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논리에 따르면은요, B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그러므로 모두 물리적 실재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B입자를 건드리지 않고도 그 B입자를 측정하면 위치가 뭐가 나오고 운동량이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예측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은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입자의 위치를 측정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값이 나오고 운동량을 측정하면 운동량이 정확하게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을 양자역학 이론 자체가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위치와 운동량은 둘다 물리적 실재인데 양자역학은 이두 물리량의 값들을 동시에 정확히 묘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EPR 논문의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실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양자역학보다 더 완전한 이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그의 논문을 마칩니다. 자, 이 양자역학과 국소적 실재론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이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가정 자체가 틀렸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의 완전성을 아직 훼손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가정이 맞다라면은 양자역학은 정말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논쟁이 이제
쭉 있어 왔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인슈타인은 그 숨은 변수를 도입해서 결정론적 이론의 성립 가능성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요, 내일 그 날씨가 맑을지 아니면 비가 내릴지 100%다 이렇게는 잘 이야기를 안 하죠. 비 올 확률 80%입니다. 뭐 혹은 50%입니다. 9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그 자연의 변수들을 숨어있는 변수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숨어있는 변수들을 다 찾아내고 그 값들을 다 알아낸다라면은 내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100%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극점까지 이제 확장된 것이 바로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예측을 해보려는 이러한 그 결정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복원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폰 노이만이 이 숨은 변수 이론이 양자역학의 모든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증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증명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중에 벨이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을 가장 그 결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 EPRE 논문을 발표한 약 30년 후인 1964년에 존 벨이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자, 벨의 부등식은요, 벨이 제안한 부등식, 이 논문에서 부등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 국소적 실제론에 의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깨지면은 이제 국소적 실제론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보시는 대로 앨리스와 바비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또 두 입자들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 실험을 광자를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광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광자는 편광이 얽혀 있습니다. 편광은 빛이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진행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물리량인데요. 편광이 뭔지 그것은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 광자의 어떤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직 혹은 수평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광이 얽힌 두 광자를 앨리스와 바비 나눠 갔고요. 이제 자신이 받은 광자를 가지고 이 편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정을 할 때 아까 수직 수평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축을, 그 측정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수직 수평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앨리스가 자신의 축을 적당히 잡아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A 혹은 A'이라는 이 두 개의 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밥은 B 혹은 B'이라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독립적이고 아주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그런 선택을 앨리스와 밥이 각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그 수직 혹은 수평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오직 확률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축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일반적으로는 저거는 플러스 1이 나올 확률 몇 퍼센트,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 몇 퍼센트 이렇게만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측정 결과와 밥의 측정 결과는 모두 이러한 비결정론적인 그러한 결과들인 것이죠. 그리고 앨리스의 그 측정 결과, 밥의 측정 결과, 이것은 물론 그 축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측정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앨리스와 밥의 각각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들을 쭉 그 한 세트 한 세트 모아놓고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보일 것입니다.
어떤 비국소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은 이겁니다. 이러한 그 양자 얽힘에 의한 상관관계를 고전적으로, 다시 말해서 국소적 실재론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벨은 여기서 그 숨은 변수를 한번 다 동원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박 파편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면은 뭔가 고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벨이 이 국소적 실재론에 따르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등식을 제안을 했고요. 나중에 클라우저 등에 의해서 그게 좀더 일반화되게 됩니다. 여기 그 벨의 부등식에는 두 개의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측정 결과는 바로 이 숨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앨리스와 밥의 측정 결과가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앨리스가 어떤 축을 결정을 하냐, 어떤 축으로 측정을 하기로 선택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 확률이 조금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 하나의 변수를 더하는 겁니다. 람다라는 숨은 변수를 더해서요, 저 불확실성을, 비결정론적인 성질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숨은 변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이제 비결정론적인, 확률적으로 막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숨은 변수들을 다 몰라서 그렇고, 저 숨은 변수가 매번 한 번 한 번의 실험마다, 한 세트 한 세트의 실험마다요, 왜 그런 값을 주는지 우린 그것은 지금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러한 값을 주도록 결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룰은요, 국소성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즉, 앨리스의 측정 결과는 밥의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고요, 밥의 측정 결과도 앨리스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정, 국소성과 이제 실재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숨은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결정론적인, 실재론적인 그러한 그 어떤 상황을 복원해 보려고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 그 앨리스의 측정 결과와 밥의 측정 결과를요, 저렇게 곱해가지고 그것을 숨은 변수의 모든 그러한 그 통계적 분포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E라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렇게 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앨리스와 밥 사이의 앨리스의 그 측정 결과들과요, 밥의 측정 결과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을 하고요, 그것을 편의상 벨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벨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벨 함수는 이러한 고전적으로 우리가 그 국소적 실재론에 의해서 이제 계산한 벨 함수는 어떤 상한값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이 벨의 부등식입니다. 여기서는 E라는 값이죠. 숨은 변수를 이용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도 이 벨 함수는, 즉 앨리스의 측정 결과들과 밥의 측정 결과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는 이 벨 함수는 E라는 값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즉 양자 얽힘 상태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얽힘 상태를 이용해서 바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평균 값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저 앨리스의 그 측정 결과와 밥의 측정 결과를 곱한 그 값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적으로 구한 이 평균 값을 이용을 해서 저 벨 함수를 구성을 하면은요, 이 벨의 부등식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2보다 더 큰 값을 준다라는 것이죠. 약 그 2.8 정도까지에 이르는 그러한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 얽힘은
숨은 변수를 이용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도요, 국소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양자 비국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리학은 실험과학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험적 입증을 위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섰던 분들이 바로 이두 분의 젊은 그 물리학자들이었는데요. 존 클라우저라는 당시에 그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이 젊은 그 물리학도는 이벨 부등식에 아주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꼭 검증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대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 스튜어트 프리드먼이라는 대학원생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이 실험에 나섭니다. 이두 분이 얽힌 광자상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원자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중간 에너지 상태를 거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상태와 중간 에너지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광자 하나와 중간 에너지 상태와 낮은 에너지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광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나온 두 광자들이기 때문에 그 물리량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선운동량, 가군동량, 뭐 이러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요. 얽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편광이 특별히 얽혀 있는 그런 두 개의 광자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얽힌 광자상이 벨의 부등식을 위배하는지, 아니면은 깨어진 수박 조각에 불과했던 것인지 이것을 검증하는 그런 실험에 착수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광자는 얽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리드먼과 클라우저의 논문에서 1972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약 5%의 위배 정도를 보였는데 여기서 5%라는 것은 벨의 부등식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라고 한다라면은 0.05 정도의 위배되는 그러한 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클라우저의 바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저는 벨의 부등식이 지켜지기를 바랬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것은 그 자신의 실험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죠. 클라우저의 인터뷰가 아주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당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응원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들 클라우저가 미쳤고 커리어를 망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인만을 찾아가서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파인만이 클라우저를 오피스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실험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저는 다행스럽게도 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실험을 아주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또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주 박수를 쳐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 다 뻔히 예상했던 결과를 얻었잖아. 이제 진짜 물리학을 좀 해봐라. 이러한 반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커리어를 망친 것도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했고요. 조금 농담식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직장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 이론의 검증과 같은 그러한 그 실험, 그러한 일을 계속 하시진 않았고, 다른 그러한 실험 물리학 쪽에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아직 살아있어서 기쁘다. 이러한 또 말을 남겼습니다. 이 클라우저의 실험은 물론 초기의 실험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소성 허점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벨 부등식 실험에서요, 앨리스와 밥의
측정 축에 대한 선택, 앨리스도 측정 축을 선택하고 밥도 축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결정과 관련해서 앨리스와 밥 이 두 사람이 교신을 나눌 그러한 가능성이 다 차단돼야 되는 것입니다. 벨은 이 얽힌 광자상이 만들어진 후에 앨리스와 밥이 독립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짧은 시간 내에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클라우저의 실험은요, 이 광자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측정 축을 고정하고 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벨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허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던 것이 바로 아스페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 81년, 82년에 발표했던 그런 논문들에서 아스페는 이 측정 축의 방향이요, 얽힌 광자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되도록 그렇게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또 자연에서 랜덤한 그 패턴들, 즉 난수들을 얻어가지고 저 측정 축이 임의로 이렇게 그 바뀌게 한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그 약점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연 고전적인 난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물음이 또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보완을 했다라고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얽힘 상태 구현 기술도 발전을 시켜가지고 클라우저 실험보다 두 배 이상 큰 그러한 벨 부등식 위배를 관측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앨리스의 선택과 밥의 선택 사이에 통계적인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떠한 그 교신을 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한 차단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페와 그 동료들이 한 실험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측정 허점이라는 겁니다. 측정 장치의 한계에 관한 그러한 허점입니다. 앨리스와 밥이 각각 측정을 하는데 측정 효율의 한계 때문에 이 광자 검출기들이요, 많은 광자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측정을 해내는 광자보다 놓치는 광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된 광자들이요, 이 전체 광자들을 잘 대표한다는 그러한 추가적인 가정이 불가피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중대한 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놓쳐진 그러한 광자들, 측정이 안 된 광자들, 그것을 빼놓고 이것을 이 결과를 말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 82% 이상의 효율을 가진 광자 검출기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당시 기술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러한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2015년에 와서 이 차일링거 그룹, 그리고 헨슨 그룹, 그리고 그 니스트의 세우남 그룹, 이 세 군데서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허점 없는 벨 부등식의 위배 검증 실험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허점이 없다라고 말해도, 물론 아주 완벽한 기준에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충분히 모든 허점들을 닫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실험이, 그런 정도로 학계에서 이제 인정받는 허점 없는 벨 부등식 위배 실험의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실험을 더 발전시켜서요, 그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그룹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벨의 부등식 실험을 할 때 앨리스와 밥의 그 선택의 통계적인 독립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이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말하자면은 짜고 와가지고 서로에게 이 내가 어떤 축으로 실험을 할 거다라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관관계가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 앨리스와 밥 사이에 어떠한 그 교신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여기서 차일링거 그룹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두 은하,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오는 광자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은하에서 오는 광자와 다른 쪽 은하에서 오는 광자. 적어도 600년 동안은 서로 어떠한 교신도 했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그 광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허점 없는 벨 부등식 실험에서도 그렇게 했던 건데요. 고전적인 난수가 아닌 그 광자들을 가지고 양자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 실험을 해 가지고 벨 부등식 위배를 이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그 허점들을 다 닫은 것이죠. 그래서 초기의 실험들과는 달리 이런 양자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 고전적인 난수는 사실은 숨은 변수가 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숨은 변수를 다 알게 된다라면은 그게 더 이상 난수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그 난수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실제로 양자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얻어낸 그러한 난수를 가지고 이둘 사이의 교신을 최대한 사전에 어떤 교신을 했을 가능성을 최대한 다 배제한 다음에 벨 부등식이 충분히 위배된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분이 아스페 클라우저 차일링거가 작년에 얽힌 광자를 이용하여 벨 부등식 위배를 확립하고 양자 정보 과학을 개척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벨은 사실 살아 생전에 이미 양자 비국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자 상관관계라는 것은 국소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른바 원거리 상호작용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벨의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벨은 학부생 시절부터 코펜하겐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싫어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과학자의 합당한 그 태도는 실재론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후에 데이빗 봄이라는 분이 양자 역학을 실재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벨은 거기에 굉장히 아주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비록 그 당대의 과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 보어와 같은 분들이 그 데이빗 봄의 이론을 다 아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벨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사실 벨 부등식의 위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궁극적인 끝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 부등식의 위배는 모든 국소적 실재론을 다 배제하지만요, 비국소적 실재론을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봄의 이론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국소적 실재론은 다시 말해서 다 폐기되었지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비국소적인 실재론은 존재가 가능한 것이고 드브로이 봄 이론, 봄의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비국소적이고 실재론적인 접근입니다. 그 양자역학의 표준적인 해석과 드브로이 봄 해석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봄의 이론은 그 입자들 사이에 어떤 비국소적인 상관관계를 가정을 하고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그 비결정론적인 그런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것인데요. 이제 양자역학의 표준적인 해석에서 이런 비국소성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데 반해서 이 봄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가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게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학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이론도 주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자역학에 대한 실재론적인 해석이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라고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요, 벨 부등식의 위배는
자유의지 혹은 통계적 독립에 대한 허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벨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상한 원거리 작용, 즉 비국소성이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온 우주의 완전한 결정론, 자유의지의 전적인 부재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앨리스와 밥 사이의 상관관계,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가 비국소성 때문이 아니라 미리 결정돼 있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의 바탕에서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결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이 양자 비국소성이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계속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실용적인 어떤 기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고 사용해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즉 우주가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음모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얽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스펜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인만과 같은 그런 깊은 사색가조차도 양자 얽힘이 입자 파동 이중성으로 대표되는 단일 입자의 중첩 이상의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 양자 얽힘은 양자 정보 기술을 위한 자원으로서 또 매우 유용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데 이제 양자 얽힘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양자 정보 기술을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그 양자 암호와 벨의 부등식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 암호, 양자 키 분배가 뭐냐 하면은요, 앨리스와 밥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그 비밀 키를 둘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밀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둘만의 어떤 그 교신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밀 키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걱정되는 것은 저 중간에 도청자, 이브라는 도청자의 존재입니다. 이 도청자가 저 비밀 키를 가져버리면은요, 그러면은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것이 싫은 거죠. 그런데 이런 비밀 키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요, 얽힘 상태를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도청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벨 부등식 위배 실험을 통해서입니다. 앨리스와 밥이 벨 부등식 위배 실험을 통해서요, 벨의 부등식이 위배되고 있는지 위배되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은 위배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얽힘 상태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벨 부등식 그 위배 실험을 해봤더니 위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얽힘 상태가 깨져버린 것이죠. 중간에 누군가가 이제 얽힘 상태를 건드려서 얽힘 상태가 쉽게 깨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이런 데 이용될 수가 있는 점이죠. 건드려서 바로 이러한 그 도청에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암호와 벨의 부등식이 사실은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또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거시적인 세계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러한 미시적인 세계의 이제 입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양자 중첩과 얽힘과 같은 이러한 기묘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고양이와 같은 그 물리계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러한 이제 질문을 우리가 제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양자 세계에 살고 있다면은요, 아까 이중슬리 실험으로 우리가 돌아가서요, 총알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본다고 해보죠. 총알은 전자보다는 훨씬 거시적인 그러한 물리계죠. 총알을 가지고 이러한 실험을 해도요, 지극히 정밀한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하면 총알의 그 드브로이 파장은 매우 짧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총알도 양자 중첩 상태에
저 이중 슬릿을 지나가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만 정확하게 한다라면은 사실 이러한 간섭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또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 예는 그 파인만의 그 유명한 교과서에 나옵니다. 파인만은 총알을 가지고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해도 사실은 자연에 저러한 간섭 무늬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 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총알은 전자와는 달리 전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물체이기 때문에요.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알이 1번 슬릿으로 빠져나가는지 2번 슬릿으로 빠져나가는지 그 총알의 경로 정보가 외부 환경으로 유출이 되는 것이죠. 이 그 양자 중첩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 총알의 경로 정보를 누구도 몰라야 되는데 이 정보가 환경으로 유출돼 버리기 때문에 이 실험을 정확하게 해도 이러한 외부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을 피할 수가 없다라면은 간섭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간섭은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기전을 결 이름이라고 즉 양자 중첩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쉽게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그 거시적인 규모의 양자 중첩일수록 더 많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따라서 더 빠른 결이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요. 1g의 물체가 1cm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중첩 상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중첩은 2020년까지 측정했던 가장 짧은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깨져버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존재할 수가 없는 정도다라고 봐도 이제 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거시적인 양자 중첩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과학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알은 아니더라도요. 분자를 가지고 상당히 분자량이 큰 분자를 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해서요. 저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저러한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가지고도 이러한 그 거시적인 성질을 갖는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실험을 수행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참여했던 연구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유사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저 위를 향해서 두 개의 피크가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피크와 오른쪽에 있는 피크가 빛이 왼쪽에 있을 확률과 뭐 오른쪽에서 나타날 확률 이것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적인 확률이라는 것은 음의 값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고전적인 확률 분포 함수라면 저 위쪽으로 향한 두 개의 피크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 확률 분포 함수,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바로 통계적인 그런 고전적인 통계적 합과 양자역학적인 중첩을 바로 이 음의 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 두 개의 피크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피크들 사이에 저러한 그 양자 간섭을 처음으로 이제 관측했던 그런 실험인데요. 그 저 두 피크들 사이에 그 아래쪽으로 음의 값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부분이 바로 양자 간섭의 증거로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이 간섭 무늬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그 프랑스의 그 그랜지어 교수 실험 그룹에 보내서 이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요. 저 데이터를 보내왔을 때 제가 그 예측했던 그런 이론적 예측과 잘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아주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과학자들은 아주 극점까지 나아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결이름의
그 영향을 최대한 배제를 해서 양자역학이 과연 어느 정도 스케일까지 통용되는지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해 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의 우주공간이 이러한 그 결유림에서 자유로운 그런 진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주공간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인 양자 검증을 해보려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그 규모의 끝이 어디일지, 과연 양자 역학이 이런 양자 중첩이나 얽힘과 같은 이러한 거시적인 그런 중첩 현상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과연 그 검증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고전적인 세계관과의 충돌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벨의 부등식의 위배에 따른 양자 비국소성은 이제 실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부 남아있는 허점은 아마도 해석의 문제로 계속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은 양자 정보 기술을 위한 자원으로서 아주 근본적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유용성을 갖습니다. 현대 양자 기술은 초기 양자역학의 개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양자 중첩과 얽힘을 만들어내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는 종종 회의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슈레딩거, 아인슈타인, 벨, 클라우저 이 네 분은 모두 양자역학의 그 주류적인 그런 해석이나 입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품고 질문을 던진 결과 오늘 우리가 자연에 대한 그런 더 풍부한 이해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제 고전적인 난수랑 저희가 양자적인 파동함수의 붕괴로 발생하는 무작위성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양자적인 무작위성이 어떤 곳에서 기원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고전적인 그 무작위성 그리고 양자적인 무작위성 파동함수의 붕괴로 인한 이 둘 사이의 이제 구별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고전적인 무작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오늘 강연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대로 숨겨진 변수, 숨은 변수들을 다 알면은 그러면은 그 숨은 변수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적인 무작위성은 숨은 변수들을 다 알아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둘 사이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적인 그런 무작위성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거는 일단 너무 좀 어려운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미뤄두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강연에서 그 벨의 부등식에 바로 그 열쇠가 있습니다. 벨의 부등식이 사실은 무엇을 구별하는 거냐면요. 그 숨은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그러한 그 통계적인 패턴과 숨은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통계적 패턴을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의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어떠한 그 이제 패턴이 난수라고 주장하는 패턴이 이것이 숨은 변수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패턴은 이것은 고전적인 그런 난수가 아닌 이제 그 범위를 뛰어넘는 어떠한 그 이제 양자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또 실제 기술에 응용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양자적인 난수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암호학 같은 데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적인 그러한 그 임의성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글쎄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자연이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아직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까 이중슬릿 관측 실험에서 그 관측 전자의 이제 궤도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얽힌 전자를 두고 이제 관측기로 전자의 이제 위치를 추적하는 실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측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 실험을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저 추적하려고 하는 전자가 실제 이미 스크린에 닿은 뒤에 그 얽힌 광자가 관측기에 도달하기 전에 관측기를 치우면은 그 간섭 분위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측 장치를 치우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관측 장치를 치워도 그 이중 슬릿 실험의 그 간섭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관측기를 두느냐 안 두느냐는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얽힌 광자, 얽힌 그 전자였죠. 아까 그 얽힌 전자들을 이용을 할 때 이중슬릿 실험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얽힌 전자들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이중슬릿을 향해서 날아가는 전자와 얽혀 있는 전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얽혀 있는 전자가 이미 이중슬릿을 향해서 날아가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간섭 무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중슬릿 실험을 할 때 이제 경로 정보를 저희가 측정을 했다가 근데 나중에 지워버리게 된다면은 간섭 무늬가 갑자기 뭐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생길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간섭 무늬가 다시 생기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측정을 했고 뭐 기록을 했고 그러면은 간섭 무늬가 다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전자 하나하나가 그 경로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경로 정보를 측정하기 전에 지워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간섭 패턴을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트리키한 방법이랄까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자 지우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시점에 이 그 경로 정보를 완전히 모르게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간섭 무늬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복원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그 경로 정보가 어디론가 새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제 중간에 빠져나온 그러한 전자들의 경로 정보를 다시 지워가지고 간섭 무늬를 특정한 어떠한 그 뭐 경우랄까요? 특정한 경우들을 빼내가지고 패턴 그 간섭 무늬 패턴을 복원하는 그러한 연구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예. 네, 강연을 들어보면은 양자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이론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양자역학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이론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아까 예로 들었던 초결정론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질문에서도 답을 드렸던 양자역학적인 무작위성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작위성을 더 이상 무작위성이 아니게 만드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예정되어 있는 예측된 패턴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학계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의미에서 양자물리학 현재의 체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포괄적인 그런 이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 회의적인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시적 양자 중첩에 대한 실험에서 이제 분자량이 좀 상대적으로 큰 분자들에 대해서도 이중순리 실험을 진행했을 때 간선물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결매짐이 일어나는 분자의 크기, 이런 크기에 어떤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그 한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그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제 양자물리학의 개척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보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양자물리학은 미시적인 원자나 뭐 전자나 이런 데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그런 개에 적용됐을 때 일어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과 같은 그런 곤란함을 피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자역학을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하면서 초기에 그런 그 뭐 보호와 같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당히 큰 규모의 물리계까지 이런 양자 중첩이나 관섭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이 우주 전체가 어떤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마치 그 다세계 해석에서 이야기하듯이 우주의 파동 함수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험적으로 우리가 극점까지 한번 탐험해 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것을 관찰을 한다면 나중에 관찰한 결과도 모르고 관찰한 사실도 모르는 B라는 사람이 똑같이 관찰을 했을 때 무조건 고양이가 살아있는 것으로 관찰할 텐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A가 관찰을 했을 때 양자 중첩 상태가 깨진 것인지 아니면 A가 관찰을 한 게 하나의 미확인 변수로 작용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실은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파동 함수의 붕괴가 객관적인 거냐, 아니면은 어떤 범위를 정해야지 그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실용적이랄까요? 그냥 실제적인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많은 그런 상호작용이 A와 B와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질문하신 가정은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는 어떤 상자 안에 갇혀 있었고 A라는 사람이 그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A라는 사람이 관측했을 때 그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죠. 이미 붕괴된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질문하신 경우에서는 A, B 뭐 이런 사람들은 모두 거시적이고 많은 그런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고양이만 그 안에 갇혀 있고 중첩 상태에 있었고 A의 관측이 그 고양이의 상태를 붕괴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아까 분자 단위에서의 양자역학적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는 분자가 일종의 하나의 웨이브 패킷처럼 작용을 해서 중첩이 일어나게 된 건지 혹은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개별적으로 중첩을 일으킨 뒤에 그걸 분자 하나의 중첩으로 관측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은 전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분자의
웨이 패킷, 분자 전체의 그 궤도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분자 전체의 궤도가 이쪽으로 날아갔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날아갔는지 그 정보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분자의 분자 전체의 그 위치에 대한 그런 정보의 중첩이 있었고, 그래서 분자 전체의 그 파동 함수, 그 위치에 대한 파동 함수죠. 특별히 분자의 위치에 대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양자 간섭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강연의 주제는 표준 모형과 그 너머입니다. 연세대학교 박성찬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양자역학은 더 나아가서 양자장론으로 일반화되고 표준 모형이라는 지금까지 인류가 아는 기본 입자들, 이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죠. 그리고 그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또 정확한 이론에 이르게 됩니다. 양자장이 이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이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인류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과 또 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해왔고 또 무엇을 밝혀냈을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강연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